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전과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우산을 챙겨서 대비를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지만 오늘 폭염특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에 대비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요. 야외활동도 자제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보시면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22도, 의성도 22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와 안동, 의성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요.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계속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청도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청도 33도로 날이 덥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기온 22도, 김천 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미 34도, 김천 3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2도, 청송은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4도, 청송 31도로 무덥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는 만큼 날씨 예보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